스타의 2021년 상반기 수익 7위는 송중기님입니다. 아, 현장에서 너무 잘 챙겨줘서 사람들을. 함께 일해본 사람들은 모두 하나같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배우 송중기님. 빛나는 외모 칭찬이냐고요? Nope. 이 미모보다 빛나는 인성 칭찬이 더 자자하다고 합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배우 송중기님 인성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는데요. 이 글을 올린 사람은 바로 장애인 국제무용제에서 3년째 봉사활동 중이던 자원봉사자. 국제행사지만 대중적인 인기가 없어 홍보가 절실했던 상황에서 당시 자가격리 중이었던 송중기님에게 간단한 홍보 영상을 부탁했다고 하죠. 이에 송중기님은 지난 6년간의 행사 자료를 요청하더니 멋있어. 안녕하세요, 배우 송중기입니다. 한 달 뒤 깔끔한 수트를 정성스레 갖춰 입고 촬영한 수트 정석이네. 약 45초 분량의 홍보 영상을 보내왔다고 합니다. 정성이 대박이다. 노 개런티임에도 불구하고 정성스레 화답한 송중기님 인성 스타 인정이네요. 그만 봐, 쑥스러우니까. 한편 송중기님은 올해 상반기 안방극장에도 인성만큼 넘치는 미모와 타고난 연기 실력으로 큰 돌풍을 불러일으켰죠. 빈센조. 빈센조. 안녕. 나는 이탈리아에서 온 빈센조 까사노라고 해. 2021년 드라마 빈센조에서 카리스마와 유머를 동시에 겸비한 이탈리아 마피아 변호사 빈센조 역을 맡은 송중기님. 뭘 입어도 캐릭터가 찰떡으로 쏘아져. 모든 감정을 비춰내는 섬세한 눈빛 연기부터 듣는 순간 심장을 부여잡게 만드는 마성이 보이죠. 목소리가 너무 좋아. 넌 나 구해라. 지퍼라이터를 딸깍거리며 매력을 배가시킨 시그니처 모션까지. 시청률이 안 오를래야 안 오를 수가 없었겠죠. 영상 미보서. 예, TVN 역대 드라마 시청률 6위에 등극. 대박. OTT 서비스 넷플릭땡에서도 전 세계 드라마 순위 4위에 오르며 엄청난 인기를 자랑했는데요. 월드스타네요. 네, 진짜. 이 덕분에 코로나로 침체됐던 콘텐츠 시장에도 숨을 불어넣을 만큼 경제적으로도 큰 도움이 됐다고 하죠. 그렇다면 빈센조는 올해 상반기 송중기님의 통장 잔고에 얼마나 도움이 됐을까요? 빈센조만 같아요. 송중기님이 과거 드라마 아스달 연대기에서 받은 출연료는 해당 1억 8천만 원이었는데요. 해당. 이후 빈센조에서의 해당 출연료는 약 2억 원일 것으로 추정. 총 20부작인 드라마 빈센조로 송중기님이 벌어들인 수익은 바로 약 40억 원. 와, 빈센조로만. 또 현재 6개의 광고 모델로 활약 중인 송중기님은 최고의 개런티를 받는 탑스타급 모델료 6억 원 기준 올해 상반기 광고 수익만 약 30억 원이 예상된다고 하죠. 광고만. 이렇게 송중기님의 드라마와 광고 수익을 모두 합한 2021년 상반기 총 수입은 바로 무려 약 70억 원. 7등이야. 1등 100억 넘지 않을까? 드라마 속에서 넘는 것 같아. 200억 넘을 것 같은데. 드라마 속에서 드러났던 부티 좔좔 아우라는 평소에 재력에서 나오는 생활 연기였네요. 나 요새 새로 볼 드라마 생겼어. 한편 송중기님은 차기작으로 제목부터 벌써 그와 찰떡일 것 같은 드라마 재벌집 막내 아들의 출연을 확정했다는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본인 얘기인가요? 잘 어울리실 것 같아요. 너무 잘 어울리죠. 내년에도 시청자들의 사랑 독차지하면서 드라마 이름값하는 재벌 재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스타의 2021년 상반기 수익 7위는 드라마 및 광고 수익 약 70억 원을 낸 송중기님이었습니다.